이 이야기는 짱공의 무서운 글터에 박션애님의 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생긴 일. 물론 실화입니다. 저는 지방 사람이라 회사일 때문에 서울로 출장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날도 회사 동료 두 명과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1박 2일로. 첫날 거래처 사장님과 거나하게 술을 먹고 새벽에 모텔 잡고 2시간 자고 다시 일 보고 온종일 피곤함에 찌든 하루였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동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니 시간이 8시 가까이 되었더군요. 제가 어제 저녁 술 상사를 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서 나머지 두 분이 교대로 운전을 하셨고 저는 뒷좌석에서 새우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중부 내륙을 타고 여주, 충주, 괴산, 문경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용인휴게소를 지나 중부 타기 전이었고 경부 쪽이면 대전 근처쯤 되었겠습니다. 그때는 9월 초쯤이라 많이 더울 때였습니다. 뒷자리에서 한참 새우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기가 느껴지더군요. 너무 떨려서 부시시 일어났습니다. 한여름이라도 이렇게 새우잠을 자면 몸에 열기가 빠져나가 추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창밖을 보니 많이 어두워졌고 저희는 가차선을 달리고 있더군요. 두 분도 많이 피곤하셨던지 천천히 운행하셨습니다. 고개를 들고 담배 한 대 피려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헌데 빠른 속도로 차 한 대가 추월해 가더군요. 가차선 쪽으로 해서 그 차가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가차선 쪽에 웬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원피스에 핸드백을 손에 꼭 쥐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지나치며 저와 거리가 거의 2m 상간이었기 때문에 차량 불빛으로 인해서 얼굴 윤곽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대 중반가량의 여성이었으며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더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담배 한 대 물고 피웠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하여 그냥 숙취 때문에 그런 걸로 느껴졌으니까요. 창문을 닫고 저는 다시 자려고 엎드리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무언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 차 후면을 슬쩍 보았는데 차 뒤 트렁크에 그 여성분이 올라타 있더군요. 쪼그리고 앉아 양팔을 벌리고 차체를 잡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놀라죠. 저는 운전하고 계시는 분도 보았는지 궁금해서 운전석 쪽을 불이 나게 쳐다본 후 다시 돌아보니 없더군요. 글은 이렇게 적었는데 그때 순간은 정말 얼마나 기겁하며 놀랐는지 모릅니다. 눈을 꿈뻑하고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분명 뒤 트렁크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했다가 뭔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고 분명했고 내가 헛것을 본 것 같진 않고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더군요. 애써 앞좌석에 앉아있는 두 분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분이 지나서 중부 내륙으로 접어들어갔습니다. 여주 휴게소에서 한번 쉬자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마침 기름도 넣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여주 휴게소에 도착하여 주차하고 내려 뒤 트렁크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더군요.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 했죠. 그래서 피식 웃으며 담배 한 대 피기 위해 라이터를 켰습니다. 라이터를 켜는 순간 주위에 어둠이 걷히고 뒤 트렁크의 윗부분이 밝아졌는데 손자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그 뒷좌석을 잡고 있던 위치에 말이죠. 차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먼지가 조금 쌓였던 거였는데 분명히 손자국이 딱 찍혀 있었습니다. 다른 쪽도 확인해 보았는데 같은 위치에 손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순간 멍해지더군요. 그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 시커멓게 확인이 안 돼서 지워버렸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오싹한 경험을 하고 난 뒤 시간이 조금 흘러 다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용인휴게소에 다 와갈 무렵 배도 고프고 소변도 마렵고 해서 휴게소에 들렸죠. 휴게소 화장실 앞에 교통사고 사진전을 하더군요. 아마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였지만 햄버거 하나 사들고 먹어가면서 훑어보다가 9월 모일 가차선 주행 사망사고라니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피러스가 가차선을 주행하여 잠시 고장 주차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고 고장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여성을 치어서 즉사케 했다는 사고였습니다. 사고 장면 사진을 보다가 놀라서 입에서 햄버거가 떨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진 속에 사망한 여성의 사체, 물론 흰 천으로 덮어놓았었는데 삐져나온 하늘색 원피스와 도로 위로 뒹굴고 있는 클로즈업된 핸드백, 그리고 사고 차량 아반떼에 부서진 운전석 룸미러에 걸려있는 사진 한 장이 전번에 제가 본 그 여성과 동일인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이 검은색 오피러스 2.7인데 그때 제가 탔던 차도 검은색 오피러스 2.7이었습니다. 대충 날짜를 보니 저희가 그때 당시 사고 난 뒤 일주일 후였던 것 같습니다.